저는 네 갈랜다. 안녕 동티뷰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느덧 봄이 성큼 다가오고 한낮에는 햇볕이 무척 따갑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봄이 되면서 부쩍 신경 쓰이는 일이 있는데요. 황사와 미세먼지 그리고 꽃가루까지 모두 자동차의 도장면에 해로운 것들입니다. 대부분의 오너분들은 도장면의 관리를 어떻게 해야 오랫동안 새 차 같은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을까 하는 관심과 고민이 있을 텐데요. 자동차 관리에 대한 자료나 영상을 찾아보고 따라해보지만 힘들고 귀찮아서 결국 중도 포기를 하게 됩니다. 자동차의 도장면을 코팅제로 관리를 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데요. 왁스와 실란트가 대표적이지만 대부분 시공 과정이 단순하고 효과나 지속성이 오래가는 제품을 선호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많은 분들의 바람을 충족시켜줄 만한 특이한 원료로 만들어진 신제품 코팅제 한 가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도 동티뷰와 함께 하겠습니다. 동티뷰, 내가 오늘 독특한 원료로 만들어진 코팅제 한 가지를 소개해준다고 했지. 바로 이건데 역시 실란트 코팅제지만 기존의 코팅제와는 다른 차이가 있어. 이 제품을 출시한 업체가 대한민국 자동차 내외장 관리로 20년 동안 명성을 쌓아온 바로 세덴이라는 업체이고 흔히 덴트 하면 딱 떠오르는 이름이지. 세덴 카리스란 브랜드로 긴 시간과 공을 들인 제품이라고 하는데 용기의 전면에 적힌 것처럼 나노 다이아몬드가 원료로 사용이 된 제품이라는 거야. 코팅제의 주 원료인 실리콘과 나노 다이아몬드를 결합해서 만들어진 것으로 두 가지 물질을 결합하는 기술이 굉장히 까다롭고 어려운 공정이라 그래. 실리콘은 열에 강하고 내한성이 있고 약품과 산에 강하고 또 나노 다이아몬드는 입자가 매우 안정적이고 도장면 사이사이에 스며들어 공간을 메꾸고 뛰어난 점착력으로 화학성분과 물에 잘 씻겨 나가지를 않기 때문에 내구성과 광택도를 훨씬 증가시키고 두 원료의 결합으로 시너지가 훨씬 커지게 되었다는 거야. 독특한 것이 나노 다이아몬드는 천연 광물 중 가장 간단한 물질로 알려진 것이 상식이지만 그 크기가 나노미터, 즉 15분의 1미터 크기로 작아지면 원뿔형 모양의 구조가 되고 영상에서처럼 다이아몬드가 부러지지 않고 구부러지면서 탄성을 지니게 되는 특성의 변화가 생긴다는 거야. 냄새를 맡아보니까 상큼하고 달콤한 샤인머스켓 향이 나기 때문에 시공을 하는 내내 상쾌한 느낌을 줄 것 같네. 제품의 특징은 건식과 습식 모두 시공이 가능하고 시공 방법은 시공 전에 코팅제를 충분히 흔들어서 혼합이 되도록 하고 습식 시공 에는 물기가 있는 상태에서 코팅할 곳에 3 내지 4회 정도 분사를 하고 세차 타월로 1차 버핑한 후에 마른 타월로 마무리 버핑을 해주면 되고 건식으로 시공을 할 때는 분사량을 1 내지 2회 정도로 줄이고 마른 타월로 버핑을 해주면 되는 거야. 우측은 시공을 했으니까 시공이 안 된 좌측과 비교를 한번 해볼게. 물을 뿌려보면 확실히 시공이 된 곳의 발수력과 비딩이 시공되지 않는 쪽과 비교가 되지. 중요한 것 중 한 가지가 시공 후의 지속성인데 실란트 자체만으로도 평균 3개월 정도의 지속성이 있는 만큼 나노 다이아몬드로 인해 점착력이 훨씬 강화된 만큼 기대가 되고 계속 체크를 해보려고 그래.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자동차 도장면에 관리를 하시는 분들의 바람은 간편한 시공에 효과를 발휘하고 또 오랜 시간 지속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으실 텐데요. 기존의 실란트 코팅제에 나노 다이아몬드가 혼합되어 훨씬 시너지가 생긴 이런 코팅제 이용해 보시는 것도 도장 관리에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네 갈랜다. 수고했어 동튜브요.